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결제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와 관련돼서 관련 부가가치세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내용에 대한 해답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리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해외 게임업체와 전자지급 결제 대행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게임을 소비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 시 당해 지리법인은 소비자의 지급 결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을 하고 이때 카드사로부터 승인 대금을 받아 오픈마켓 또는 외국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그 업무를 수행을 하며 국외 사업자로부터는 당해 결제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리법인의 이제 지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게임 업체에 결제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가 만일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혹은 당해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인의 지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앞서 먼저 관계 법령과 관계 사례 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입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시죠. 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로 역물을 제공하는 것, 2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서는 대리납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규정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든가 외국법인, 즉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우리가 대가를 받을 때 그 대가를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된다라는 대리납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호에서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서는 국외 사업자의 용역 등 그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대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위탁 매매인 등이죠. 이러한 위탁 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의 위탁 매매인 등은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가 위탁 매매인, 2호 준위탁 매매인, 3호 대리인, 그리고 4 구매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한정한 중개인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런 자들을 통하여 국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 매매인 등이라든가 준위탁 매매인, 그리고 대리인, 그리고 이제 중개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부가세법 제53조에서 국외 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국외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그 특례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1항에서가 국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라든가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에 이때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간편한 방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가 게임이라든가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이때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라든가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호 전자적 용역이 거래해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한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호, 그 밖에 제1호, 제2호와 유사한 전자적 용역이 거래에 관하여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해 외국 법인이라든가 비거주자의 당해 그 사람들 그들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당해 그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았어 그 제3자가 제3자죠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보며 제3자 이러한 정보통신망이라든가 이러한 2호, 1호, 2호, 3호에 대한 이러한 자들은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1일 내에 우리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최근에 개정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 1에서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1항 법 53조 2 제1항 제1호에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역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호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되거나 또는 가공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그 법과 이제 시행령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상법 제87조에서는 대리상의 의의라고 해서 두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일정한 상의를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라든가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우리가 대리상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법 93조에서는 중개인의 그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타인 간의 상행위에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그리고 상법 101조에서는 위탁매매인에 대해서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서 타인이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이제 우리가 위탁매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금융거래법제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는 이제 규정에 대해서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시죠.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관계법령과 관계된 그 사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의 질의법인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한번 도출해보면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 즉 국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국내 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게임 용역, 국내 공급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 등 또는 제53조의 2의 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국외 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 사업자가 전자지급 결제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때 국내 사업자는 당해 국외 사업자를 대신해서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국외 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 규정상 위탁매매인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질의 법인인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은 단순하게 그 국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해외 게임 업체에 당연히 결제된 용역에 대해서 이제 그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 결제된 용역을 제공을 해서 당해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수취할 그 결제된 수수료를 수취하잖아요. 이러한 결제대행을 대신해주는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라든가 53조 그리고 제53조의 2 등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당해 국외사업자를 대신해서 대리납부 의무를 이제 이행할 그 의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제가 많이 안 살펴봤던 부가가치세법이죠. 저는 요즘 이제 너무 양도소득세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아,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양도소득세도 물론 관심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가가치세법이라든가 소득세, 양도소득, 뭐, 그 다음에 법인세 등등등 해가지고 관계법령 등을,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관계법령 등도 제가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간혹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저를 약간 좀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단순히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그 사업자가 과연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 이러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그 해설
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법령 해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